안녕하세요. 이슈 포럼입니다. 불과 얼마 전 레알의 비니시우스가 경기 중 인종차별을 당했는데요. 브라질 대통령까지 나서 항의를 했으며 인종차별을 당한 비니시우스는 결국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K리그의 울산현대 선수들도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울산은 지난 10일 제주와의 경기에서 5대1로 대승을 거뒀고 경기에서 대활약한 이명재의 인스타에서 울산 선수들이 나눈 댓글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피부색이 어두운 이명재에게 동남아 선수를 빗대 희화화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동남아시아 쿼터 든든하다라고 댓글을 단 이규성은 현재 울산의 부주장이고 이번에 국가대표에 발탁된 울산의 부주장인 박용호 또한 사살락폼 미쳤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언뜻 보기에 잘못은 없어 보이는 울산의 주장 정승현의 댓글은 이명재의 답글을 보면 정승현이 이명재의 아시아 쿼터 별명을 지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울산 구단의 관계자도 나서 사살락 슈퍼태클이라고 댓글을 남겼고 사상 초유의 울산 주장단과 구단 관계자까지 스스럼 없이 인종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살락은 태국 국가대표 수비수로 현재도 자국리그에서 활약 중이며 울산의 라이벌인 전북현대에서 한 시즌간 임대 선수로 뛰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언급하는 자체도 명백한 인종차별 행위이지만 굳이 사살락의 이름을 언급을 한 것과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스타에 저런 댓글을 남긴 것을 보면 평소에도 저런 인종차별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유럽권의 백인 선수들끼리 눈이 작은 동료 선수를 향해 손흥민이라 놀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석이어도 문제지만 SNS같이 공개된 곳에서 노출이 되었다면 인종차별에 매우 강경한 유럽 축구계에서는 퇴출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태국 내 여러 현지 매체가 보도하며 태국 현지 축구 팬들의 분노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이명재는 사과 대신 댓글을 막고 게시글을 삭제하는 행동을 해 더 빈축을 샀습니다. 이튿날 울산의 홍명보 감독은 인종차별은 세계적인 문제이며 실명이 거론된 선수와 가족, 그리고 소속팀 또한 팬들까지 모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요. 홍명보의 인종차별 언급과 구체적인 사과와는 다르게 정작 당사자인 울산의 주장단의 사과문을 보면 명백한 인종차별 발언을 하고도 부적절한 언행으로만 언급하며 복사 붙여넣기식의 사과문을 작성했고 사과문 또한 비공개로 게시를 했으며 애초에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모르는 듯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울산 구단의 공식 사과문에서도 인종차별은 언급하지 않아 반쪽짜리 사과문으로 또 한 번 욕을 먹게 됩니다. 사살락의 친정 구단인 전북은 SNS를 통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으며 당사자인 사살락도 해당 글을 공유해 전북의 뜻과 함께함을 나타냈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비난도 많이 받았으나 그 사람들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를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이분들만이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고 나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K리그 사상 초유의 인종차별 사태인 이번 사건은 연맹의 K리그 윤리강령을 보면 클럽의 직원의 인종차별 행위는 클럽에게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며 선수가 한 인종차별 행위는 1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와 1천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연맹은 상벌이를 논의 중이며 최소 1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 징계가 예상되며 울산 구단 내 징계까지 포함된다면 시즌의 절반 가까이를 날리게 될 위기인데요. 인종차별 주장단 4인방은 팀 내 주축 선수로 활약 중이기에 리그 선두를 질주하던 울산에게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양권 나라에 비해 인종차별이 덜하다는 우리나라이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다같이 근절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